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2017, 이제 공무원 한국사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쌤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패스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패스를 활용할 거냐, 뭐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좀 두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정말 이게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이나, 실업계 출신이나, 그 다음에 또한 5년 이상을, 청소년기에 5년 이상을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한국사가 맨바닥이죠. 그 중에서도 또 담벼락 쌓아서, 웬만하면 우리 개념편부터 따라갈 수 있지만, 진짜 이게 맨바닥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맨바닥인 분들은, 뭐, 저희 사이트나, 뭐, 심지어 유튜브에 봐도 이렇게 한국사의 기초라고 해서, 6강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사 전체를 6단원으로 나누어서, 뭐 이건 교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자막으로 다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국사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 맨땅들을 위해서, 요걸 한번, 개념편 강의를 듣기 전에 요걸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자, 뭐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개념편부터 수업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저희가 만드는 이론 라인은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편이 있고요. 자, 요 개념편은 60강으로 대량 이제 러닝타임이 한 3,700분 정도 됩니다. 한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다른 강사들 7,000분, 8,000분 강의보다 우리가 좀더 자세하면 자세했지 빠지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PPT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자주 안 하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3,700분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7급이나 9급이나 경찰 시험을 치는데, 뭡니까? 9급 95점, 7급 90점을 맞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가 있냐면은, 올해부터 이제 새로 만드는 건데, 개념편을 배경 설명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해서 42강으로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교재는 똑같아요. 개념편 교재랑, 그 다음에 이제 개념편 4분의 3. 요건 이제 이순환용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개념편으로 들어도 되고, 서브노트로 들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로 수업을 듣거나 둘다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편 4분의 3은요, 조금 사실 개념편과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념편으로 1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편 4분의 3으로 2순환을 하고, 뭐 요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어요. 이 초스피드 개념편은 27강. 자, 약 뭡니까? 약 1800분 정도. 뭐, 요런 정도로, 이제 한국사 전체를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초스피드 개념편을 30강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념편 4분의 3이 또 42강짜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27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파이널 압축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진행을 하고요. 18강 약 뭡니까? 1000분 정도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합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 총정리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개념편으로 1순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편 4분의 3으로 2순환하고, 그 다음에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3순환하고, 요런 식으로 하시라고, 패스 수강생들은 요런 식으로 하시라고, 요렇게, 뭡니까? 이렇게 강좌를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념편이나 개념편 4분의 3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압축 정리나 똑같은 PPT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서브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상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자, 얘는, 3700분. 자, 얘는, 뭐, 2500분. 얘는 1800분. 얘는 110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부님 수업을 왜 듣습니까? 뭐 사부님 수업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하지만 압축과 문제풀이의 대가가 사부님입니다. 뭐 스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듣겠죠. 자, 공시세계에서 압축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자, 쌤이 뭡니까? 뭐 한국사로 심지어 500분 만에 총정리해 주라고 해도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 네 단계를 왜 만들어 놨냐는 거죠. 자, 개념편으로 1순환. 개념편 4분의 3으로 2순환.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3순환. 파이널 압축 정리로 4순환. 이 정도면 거의 뭡니까? 퍼펙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라인이 있죠. 이제 올해는 7급, 9급. 사실 제가 어차피 문제수가 1400문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지난 5년 동안 기출문제를 봐도 작년 올해 기출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개된 기출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근대편, 근현대편 이렇게 분권을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죠. 9급 기출하고 7급 기출하고 확실히 레벨 차이가 있으니까 이 9급 기출하고 7급 기출을 이번에 이제 분리를 해본 겁니다. 뭐 아직은 좀 어색해서 그런지 평이 좀 엇갈려요. 9급 기출이 확실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편 공부하고 나서 개념편 4분의 3으로 2순환을 하면서 대단원별로 이 9급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뭐 세 바퀴를 돌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3순환을 하면서 7급 기출 문제를 같이 대단원별로 병행을 하는 거죠. 그럼 무려 다섯 바퀴를 돌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9급 기출과 7급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남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9급 컷낮은 직렬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행 아니까 그러니까 뭐 기술직, 교정 뭐 이런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법원직이나 교행처럼 한국사 문제가 엄청 쉬운 쪽이 있어요. 절대 어렵게 안 나온 쪽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9급 기출만 풀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무리하게 7급 기출 손댈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9급 일행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 7급 기출을 푸는 게 맞습니다. 왜? 7급 기출 풀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7급 기출이 9급 기출이 870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급 기출이 520문제, 도합 1390문제예요. 그런데 7급 기출에서 쌤이 난이도 상이라고 분류해 놓은 게 10문제가 있어요. 이 10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따로 녹화를 할 거예요. 이 10문제는 진짜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는 절대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지랄 개떡 같은 문제가 지난 5년 동안 10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10문제는 9준생들은 풀지 마세요. 7준생들만, 7준생하고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만 그 10문제를 푸세요. 나머지 510문제는 9준생들이 풀어도 충분히 뭡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시리즈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실 말고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공시세계에서는. 수능에서는 당연하지만 공시세계는 그게 없어요. 왜? 그걸 하려면 연구진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뭐 대다수의 공시생들이 뭐 혼자 뛰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연구실이 있으니까 쌤만큼 뛰어난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협업 작업으로 기출 변형 문제를 저희들이 뭐 지난 4년 5년 동안 해서 뭐 단기 필마로 했지만 뭐 책이 2세, 3세, 4세까지 찍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평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변형 문제 컨셉으로 천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천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7준생들은 천재가 필수지만 9준생들은 이 천재가 선택이에요. 9준생들 중에서 초시생들은 절대 할 필요 없고 제시생들 중에서 이런 분들 중에서 한국사 내공이 상당히 도달하신 분들은 이미 기출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천재를 푸셔도 좋다는 거죠. 7준생들 아니면 굳이 천재를 푸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험생들 사이에 또 입소문이 나서 이 천재를 풀어보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부터는 이 천재 중에서 구준생들이 풀어서 도움받을 만한 문제를 따로 추려서 이제 500제를 이제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500제를 또 강의하고도 연계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제 강의는 내년 2월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동형모의고사가 있죠. 동형모의고사를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시즌 1, 2, 올해는 시즌 1, 2, 3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1, 2, 3 체계로 갑니다. 동영 시즌 1, 2, 3는 저희 고사부 사이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올해는 동영 1, 2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칠 때는 3,000명 가까이 시험을 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주 쳐가지고 30회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영 시즌 1은 9급 경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 시즌 2는 3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진행을 하는데, 동영 시즌 2는 이제 9급 심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 시즌 3는 7급 심화 수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영 10회가 끝나면 이걸 묶어서 통계 자료까지, 이걸 온라인으로 응시한 사람들 통계 자료까지 묶어서, 우리가 책으로 발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영은 지금도 2015년 동영도 잘 나갑니다. 잘 팔립니다. 왜? 우리는 천재도 매년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문제 만들고, 동영 시즌 1, 2, 3도 절대 안 겹치게 다 갈아엎어서 만들거든요. 수험생들이 그걸 아니까 작년 동영 시즌 1, 동영 시즌 2 여전히 팔립니다. 그래서 너무 뭐 지금 6세, 7세까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2월 말에 작년 동영, 2015년 동영 1, 2는 내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2016년 동영 시즌 1, 2, 3는 다 놔둘 거예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동영 시즌 1, 2, 3 예정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 동영 시즌 1, 2, 3 풀고 나서 부족하면 2016년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론 라인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라인이 4단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따라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기타 특강이 2개가 있어요. 사료 특강이 있죠. 사료 특강이고요. 자, 요건 이제 사료에 아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알못이라고 하죠. 사료를 알지 못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료 특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 처음 시도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정식 출판을 할 건데, 파이널 약점 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이널 약점 체크는 지난 5년 동안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OX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이 파이널 약점 체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내년은 이제 3월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작년에는 그냥 뭐 한 90쪽짜리 소책자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요거 한 150페이지짜리 정식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을 따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리즈는 요 정도입니다. 10개가 있죠. 절대 근데 이 10개를 다 따라오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 말고 강의와 연계가 안 되지만 시행처별 기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경찰 기출 440제도 나올 거예요. 우리 연구실에서 나오는 이 정도, 뭐, 우리 연구실에서 공시와 관련해서 책만 한 16권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뭐, 업계 거의 최고죠. 저희들이 뭐, 매출이 딸릴 순 있지만, 수강생 숫자가 딸릴 순 있지만, 자, 콘텐츠 면에서는 아마, 명실상부하게, 수능도 그렇고, 한능검도 그렇지만, 공시에서도 우리 고종훈 연구실이 업계 최고라고, 뭐 콘텐츠의 양과 질 면에서도 거의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 공시와 관련된 책이 16권이 나오고 강좌가 이렇게 10강좌가 나오는데, 뭐 이게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런 강좌가 있나.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도 여러분들한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패스를 구매를 하면 이 강좌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이것도 맛보기 들어봐도
이것도 나한테 도움될 것 같고, 촉을 들어봐도 나한테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패스를 수강한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주고 카드를 한 장 샀어. 그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 가서 마음대로 이제 뭐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물건도 잔뜩 구매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패스에 여러분들이 패스를 구매하고 나면 뭐 열 몇 개, 한국사만 해도 열 몇 개 강좌가 그게 탑재가 돼 있으니까 사실 필요 없는 강좌를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자 뭡니까 시간을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초시생들은 강의를 한 6, 70% 듣고 한 3, 40%는 자기 공부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재시생들은 거꾸로예요. 재시생들은 강의 듣는 걸 좀 최소화하고 한 4, 50%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5, 60% 정도는 자기 공부를 해야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패스가 오히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공부 시간보단 강의 듣는 걸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강의, 꼭 필요한 커리를 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지만 이걸 다 들으라는 게 아니죠. 제가 이론 라인을 왜 네 개로 쪼개놨겠습니까? 이거는요, 개념편으로 1순환하고 그 다음에 개념편 4분의 3 또는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2순환하고 이렇게 순환식으로 효과적으로 돌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건 다분히 패스 수강생들을 상당히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뭡니까? 이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한테 꼭 필요한 문제만 하시라는 거예요. 법원 준비하시는 분이, 교행 준비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구급기술직 준비하시는 분이 굳이 이 문제 라인을 다 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법원직, 교행, 그 다음에 뭡니까? 구급 컷낮은 직렬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남경 이런 분들은요. 구급 기출 문제 푼 다음에 동영 시즌 1 또는 동영 시즌 1, 2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구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뭡니까? 자, 9급 기출 문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7급 기출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난이도 상문제 그 10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영 시즌 1, 2 정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정 풀 문제가 없으면 천재는 너무 과하고 500제 같은 거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엄청 많아 보이죠. 이거 우리 기출 문제하고 기출 변형 문제가 3000문제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 많아 보이죠. 막상 공부해 보세요.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면 기출 문제는 벌써 다 암기가 됩니다. 딱 봐도 답이 보여요. 그럼 학습 효과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출 변형 문제로 가야 됩니다. 통영이나 기출 변형 문제로 가야 됩니다. 이 통영이나 기출 변형 문제, 기출 변형 문제라고 하는 컨셉 우리 연구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형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동형은 무조건 한국사 동형은 무조건 고정은 딱 공식이 서 있어요. 왜? 다른 강사들은 동형을 매년 안 바꾸거든. 뭐 바꿔봐야 1년 뭡니까? 뭐 몇 문제 살짝 바꾸고 작년 동형 재작년 동형 똑같아. 대다수의 강사들이.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출판사에서 만들어주고 자기 이름 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동영, 자, 항상 문제 새로 개발하죠. 3명, 4명이 머리 쥐어 짜가지고 수문제를 항상 다듬고 개발합니다. 우린 그게 돈 투자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딱 풀어보면 아는 거죠. 와, 이거 품질이 다르다. 고종은 동영 풀다 보면 다른 동영은 쓰레기라. 정신건강에 해롭고 도움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동영하면 고종은 공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억지로 지금 다 해야 된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다가 보면 사실 기출문제 너무 익숙해져 갖고 아 이거
좀 신선한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때 500제나 1000제 도전하시면 돼요. 우리는 책을 일찍 내고 강좌를 일찍 내지만 여러분들은 꼭 그 타임에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기출문제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500제나 1000제를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모의고사 1, 2 풀었는데 좋았어. 근데 동영 시즌3는 7급 심화 수준이라 내가 괜히 손댔다가 멘탈 흔들릴 것 같아. 그러면 작년 동영 시즌 1, 2 풀면 돼요. 작년 동영 시즌 1, 2도 풀었는데 좋았어. 재작년 풀면 돼요. 얼마든지 저희 연구실에 심지어 3년 전, 4년 전 우리 동영 구해달라는 요청 지금도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커리큘럼이 되게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 패스가 대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패스 수강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근데 이게 다 나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의 학습 계획을 못 잡고 있다. 언제든지 자 여러분 우리 연구실로 전화하십시오. 사부님이 항상 주중에 월화수목금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070 전화가 떴다. 사부님이 전화한 겁니다. 알겠죠? 제가 하루에도 적게는 4-5명, 많게는 한 10명씩 제가 늘 상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정도 영상을 들었으면 대충 다 감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게 선택장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지령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선생님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커리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맙고요. 앞으로 수업에서 선생님하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